아, 내가 1번 단어 이제 완전 내가 이거 뭐 씹어 먹어버리겠다 막 이런 아, 욕한 줄 마인드로 알았어. 씹어버려. 아, 순간 빠져나네요. 근데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느긋하게 할 거면 그냥 내후년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훨씬 맞긴 해요.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편입 매거진 광덕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박현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스튜디오가 너무 화사해졌어. 아닙니다. 지금 논리와 독해를 다 이게 아예 한 번에 다 하고 계신 정말 엄청난 실력자인 이 선생님이세요. 논리나 독해 위주로 핵심적인 얘기 많이 할 거고 특히나 이 마지막에 독해 점수 향상하는 방법까지 아주 중요한 꿀팁까지 다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독해 점수 끌어올려. 네, 이제 자연계 영어 학습 방법이에요. 자연계 학생들도 워낙에 선생님 다른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계는 좀 자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자연계에 집중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제가 자연계 반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균만 유지해라. 근데 왜냐면 이게 잘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 자연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중도 포기하는 학생 진짜 많지 않아요? 영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하반기에 수학해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영어도 복습해야 되는 양도 많고 내용도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에이 모르겠다 나는 수학에 집중하자.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자, 영어는 상대평가예요. 절대 평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문과 학생들보다 커트라인 점수도 낮아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50점에서 60점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60점에서 70점까지 받는 학생들 봤을 때 상위권에 무난하게 합격을 한단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수학인 거지 정말 못하지 않는다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감을 유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걸 매일매일 봐줘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영어를 하니 당연히 감이 생길 리가 없겠죠. 영어 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문과반 수업하는 거랑 자연계반 수업하는 게 달라요. 문과반 같은 경우는 영어 한 줄 한 줄 좀 뭔가 의미 분석하고 사고력을 연습하는 데 제가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자연계의 경우에는 시간은 적은데 내가 이 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거를 주입시키겠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못 가져갑니다. 결국에 각 문제 유형별로 스킬, 전략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좀 익히면 해석이 좀 안 되는 구간도 있어도 정답 같은 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합격했던 학생들이 가장 고맙다.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말했던 부분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운동선수가 코치가 없이 경기장에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독학해서 이 스킬을 익힐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꼭 듣고 올바른 방법 하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출을 일주일에 적어도 자연계 학생들 한 개씩 풀이를 해준다면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게 답인지 몰라도 이게 답인 거야. 신기하게 계속 네. 맞추고 있는 네네. 뭐 그런 현상을 네네. 계속 만들어주신다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게요 선생님. 네. 상위권에 이제 붙은 학생한테 제가 이걸 물어본 적 있어요. 너 내용 다 알고 풀었어? 아니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답 같아서 찍었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스킬에만 집중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 그래도 이왕이면 찍을 때 답 같은 답을 찍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거죠. 감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를 많이 읽음으로써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감도 실력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는 좀 인간적인데요. 공부 집중이 안 될 때 대처 방법. 아... 지금 오늘의 질문이 네. 이게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질문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집중이 안 될 때 대처 방법. 저도 이건 진짜 궁금합니다. 아, 뭐 딱히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이제 떠올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우선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하는 거. 핸드폰 하는 게 계속 그걸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우선 자기 비하.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나는 안 돼. 난 머리가 나빠. 내가 지금 하면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학생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친구한테 한탄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뭔가 이제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끝나고 나면 찜찜함이 있어. 왠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친구가 된 것 같고 이런 게 공감합니다.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왜냐면 술을 먹고 나면 그 당시에는 되게 즐거운데 그 다음날 타격이 굉장히 와요. 그래서 가장 도움됐었던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건데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면 합격수기를 찾아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합격수기 찾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모든 합격 수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노베이스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 이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 합격 수기를 찾아서 읽는 거죠.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도 입증된 건데 어떤 행동을 지속성을 띠려면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평일에 충분히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완수를 했어.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맛있는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충분한 이런 소확행, 본인이 느끼기에 소확행들을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초반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봐야 하반기에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끝까지 가는 것도 저는 실력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만한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가끔 가다가 모든 영역의 과목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위안이 되는 분을 찾아서 좀 이렇게 좋은 말을 선택적으로 좀 들어라.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광덕쌤이나 이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이 핸드폰 하면 주위 핸드폰은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저는 이제 독해 올리기 꿀팁 드디어 나왔네요. 네. 저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도 모든 독해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제 만나면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 때 독해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왜냐면 독해 선생님들이 워낙 멋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항상 뭘 맞아 선생님들 박학다식하는 독해 선생님들이 항상 멋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 워너비예요. 우선 뭐 되게 많죠. 당연히 독해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뽑자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시점이 7월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각 문제의 유형마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은 하반기에 기출을 풀고 기출이 또 이제 단어가 어려우니까 단어 정리하고 또 다시 이제 해석, 구문 연습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제 본인이 얻어가는 거는 어휘 그리고 해석 조금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해 실력이 많이 일취월장하지 않죠. 첫 번째로는 각 문제의 유형별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우선 있어야 한다. 전문가한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단기간에 내가 15점에서 한 20점 이상을 올리고 싶어. 학교 유형별로 다 다른데 선생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아니요, 지금 바로 지금 준비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메인 아이디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일치와 추론. 그리고 세 번째는 빈칸. 이 세 가지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이에요. 모든 학교에 다 적용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전략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갖고 연습을 하신다면 제가 보장하건대 20점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용 일치와 추론 문제를 풀거나 빈칸 문제를 풀면 결국 메인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거미줄처럼 쫙쫙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 저 내용 일치와 추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본문부터 읽는 게 아니라
선택지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선택지를 먼저 읽냐면 이 본문이 길고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압축해 놓은 게 선택지거든요. 선택지를 읽다가 같은 단어가 반복되거나 의미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것들이 본문에서 키워드가 되줄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글 읽기가 좀 더 수월해진단 말이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꿀팁이다라는 거죠. 저 이거 선생님 강의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저 일부러 근데 제가 안 찍었어요. 왜냐면 저희만 알려고. 아 진짜요? 진짜로 정말로.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만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학교에나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편입뿐만 아닙니다. 공무원 아, 영어 대입이 되죠. 영어니까요. 편입 매거진. 자 앞으로 남은 시간 어휘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성 쌤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상반기나 하반기나 어휘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학생들? 그렇죠. 어휘가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 네, 맞아요. 어휘 양이 너무 방대해서 학생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각각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암기해라, 저렇게 암기해라 이제 암기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이 암기 방법을 우리가 곰곰이 잘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주 볼 수 있는가가 사실 포인트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추천으로는 단어를 암기할 때 시간을 재고 암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아 내가 1번 단어 이제 완전 내가 이거 뭐 씹어 먹어버리겠다 막 이런 마인드로 완벽히 내가 암기를 하겠다 막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효율성, 그 다음날 됐을 때 이제 다 까먹는 그런 상태가 빈번히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개 단어를 암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10개를 끊어요. 근데 이 시간은 좀 개인마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본인이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건데 뭐 한 단어당 뭐 30초에서 1분으로 잡아볼게요. 내가 이 10개 단어를 7분에서 10분 동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탑워치 딱 재고서 1번부터 10번까지 봅니다. 시간을 쟀다라는 얘기는 내가 1번이 암기되지 않아도 2번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까지 우선적으로 봐요. 시간을 재면서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다 암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0개 중에서 2개, 한두 개 정도는 건져요. 외우고 나서 얘를 가리고 테스트를 보는 거야. 그럼 테스트를 보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내가 아까 암기했었던 단어를 떠올리면서 각인 과정이 한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출이 한번 되는 거죠. 또 이제 나머지 11개에서 20번까지 11번에서 20번도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긴장감도 주고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선생님 근데 너무 많이 그럼 틀리는데요? 그 틀렸던 단어 한 1회 독을 이제 우선 돌았잖아요. 그럼 틀렸던 단어만 아까 쟀었던 시간에서 좀 더 줄여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번의 테스트를 마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밥 먹을 때 아니면 쉴 때 틀렸던 단어 위주로 한 번씩 쓱 살피고 또 그 다음날에 틀렸던 단어 위주로 한 번 또 쓱 살피고 일주일 뒤에 한 번 그 틀렸던 단어들을 한 번 다시 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책을 갖고 있건 간에 1회독을 돌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1회독을 딱 한 번 끝내주는 거예요. 시간을 꼭 쟀으면 좋겠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접두어와 어근을 사용하라는 거죠. 물론 모든 단어들을 다 접두어와 어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의 한자가 이제 이미지 연상시키면서 만든 거잖아요. 상용 문자. 그런 것처럼 영어도 사실 똑같거든요. 많이 빈출됐었던 어근과 접두어는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aggravate라는 단어가 있을 때 grave가 무덤이야. 근데 앞에 있는 age라는 접두어가 무덤을 꾸며줘. 무덤 쪽으로 간다. 그럼 이 단어가 좋은 뜻으로 잡히겠냔 말이죠. 무조건 안 좋은 뜻으로 잡혀요. 악화시키다 라는 뜻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만들어져요. 무덤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아 뭔가 안 좋은 상황의 이미지.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로 설정이 딱 되면 그 단어는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첫 번째, 시간을 재서 암기를 해서 최대한 많이 빈출, 그러니까 빈도를 높여라. 많이 많이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두어와 어근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라. 근데 접두와 어근으로 접근할 수 없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장난을 좀 치는 거죠. 예를 들면 salacious라는 단어가 뭐 외설스러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뭐 19세 단어가 이제 뭔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니까 아, 내 마음이 설레네. salacious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장난도 치고 사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스승님한테 배웠던 건데 그때 배웠던 게 아직까지 안 까먹어서 네, 안 잊혀져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저 여기서 꿀팁 하나 또 있어요. 네. 근데 틀렸을 경우에 첫 번째 틀리면 학생들이 보통 다 형광펜을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왜냐면 다 형광펜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연필로 살짝 체크 정도 하고 아니면 연한 색깔로 체크를 해놓고 한 세 번 이상 틀리면은 이제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좀 더 틀리면은 좀 더 진한 색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시험 직전 날에 단어를 또 살펴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별표 표시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토요일에 뭘 하지? 뭐 딱히 뭐 딥하게 하고 싶진 않고 가볍게 좀 단어를 보고 싶어. 그러면 뭐 별표 위주 아니면 뭐 오늘은 연두 색깔만 봐볼까? 뭐 이런 테마를 또 정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오늘 저는 너무나 많은 꿀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선생님의 그 독해 올리는 그 꿀팁 워낙에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학생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광덕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 또 학생 때 생각도 나고요. 좀 떨렸었는데 광덕쌤 덕분에 좀 편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종종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해크스편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